한눈에 보기에도 푸른빛의 낙동강. 겨울에도 사라지지 않는 녹조 때문이다. 더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 과거 풍족했던 어족 자원은 사라지고 낙동강 어민들은 유일한 생계 터전을 잃어버렸다. 낙동강에 고기가 이렇게 씨가 말랐다 입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은 어떤 상태일까? 겨울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의 생태계는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낙동강 하류. 최근 이곳엔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오랜 세월 낙동강 물줄기를 터전 삼아 살아온 지역 주민을 만나 그 변화들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야옹이랑 멍멍이랑. 잘라서 하울 하게 좀 물 가다는 건 물이 썩어요. 그 여기서 이제 어민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8년이에요. 그 때는 이 강에 물이 피를 쏩니다. 배 타고 가지고 불패가 강물 떠가지고 밥을 해먹고 강물 떠가지고 마시고 다 했습니다. 제일 많이 잡을 때는 하루에 한 5톤, 6톤. 5톤이요? 네. 강에서 그렇게 잡을 수가 네. 있어요? 낙동강 물줄기와 함께해온 반백년이 넘는 세월. 낙동강은 어민들의 터전이었고 삶 그 자체였다. 흘러가야 강이지. 막힌데 무슨 강입니까? 그러니 하우뚝 막고 난 데부터 이 강물이 점점 나빠지고 바닥에 퇴지물이 앉고 가에서 흙마이고 전부 그런. 흘러가지 않는 강. 답답하게 막혀버린 강처럼 어민들의 마음도 생활도 막혀버렸다. 생업인 어업도 거의 모든 게 정지된 상태. 부부를 따라 낙동강의 현 실태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하구에서 배로 5분 정도를 달려 어젯밤에 그물을 설치해 놓은 곳에 도착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걷어보는데,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그물 속엔 아무것도 없다. 빈 그물을 지켜보는 어민의 속도 그물처럼 텅 비어버렸다. 이거 그물을 언제 설치하신 거세요? 어제 밤에? 예. 어제 오후에 한 10시 됐어. 아. 아유, 고기가 이게 빡빡이를 걸려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래가 될 일입니까? 그물을 계속 끌어올려 보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질 않는다. 요즘엔 흔히 있는 일이라 이제 어민들에겐 놀랄 일도 아니다. 요게 그러면 길이랑 그 넓이가 얼마나 되나요? 길이가 60m. 예. 높이가 한 2m가 2m 거든요. 근데 60m 길이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 하나도 안 올라와. 예. 만약에 이거를 예전에 끌어올렸으면은 아이고 말도 안 되지. 한 약 10km 정도요. 여기에 10km 정도 예, 물고기가 잡혀와요. 근데 지금 낙동강 이 정도로 변화가 있어요, 지금. 한 마리 넘네요, 이렇게 아예. 어민들의 희망도 담아냈던 그물은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아이고 오늘은 없었으면 내일은 좀 고기가 좀 있겠지 그런 마음에 내 나와보지만 매번 나올 때마다 이래 쏟고 하니까 이래 빈 그물만 이래 가져가게 되니까 이게 무슨 생활이 되겠어요, 이게. 이거 하면은. 여기서 떠나신 분들, 어민분들 계시겠어요? 많죠, 지금은. 얼마나 떠났어요? 80, 90%가 다 떠나죠, 아, 지금. 80, 90%. 예. 그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뭐 전부 시집장 가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 조업에 나와봐야 매번 빈 그물만 수거하게 되니 배에 기름값만 버리는 날이 더 많아졌다. 얼마 전부턴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이곳을 떠난 이들이 많다. 낙동강을 떠나지 못하고 남은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생계 문제. 매일 강에 난 물고기를 팔아 생활해왔던 어민들의 고민은 실로 깊다. 부부는 당장 생계를 해결해줄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찾은 방법은 하루 일당을 받고 낙동강 하류에 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었다.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연간 수천 톤에 이르는 쓰레기들은 어민들의 어루 행위를 방해하고 강의 생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수기 때마다 어민들이 수거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주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 이걸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지금 당장 이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나가면 일단 일당이 치워지고 또 우리 어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혹시나 고기에 이제 산란하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아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안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주는 거지 이게. 하루 일당도 일당이지만 낙동강이 더 오염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아내고자 매일 강에 나온다는 부부. 이들은 쓰레기 문제 역시 보가 막히면서 유속이 느려진 탓이라고 말한다. 유속이 느려지면서 두껍게 퇴적된 부유물들이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올 때 한꺼번에 밀려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금 이대로의 낙동강. 그냥 이렇게 두고 봐도 괜찮은 걸까? 우리는 낙동강 생태와 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환경 전문가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물이 보이는데 네. 완전 녹색이네요. 예. 겨울인데 왜 녹색인가요? 아직 그 조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조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름에 극성을 부리던 녹조 현상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수그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올겨울에는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겨울에도 푸른빛의 물줄기가 위태롭게 흘러간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좀 더 심해지면 예. 간장색으로 보여요. 간장색으로? 예. 규조류 갈자루들이 대거 정식을 하면서 예. 그 색깔들이 간장색이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추워지면 남조류가 완전히 사멸하면서 물 색깔이 간장색으로 보여요. 아, 간장색까지. 예. 강에 녹색을 띠는 녹조가 많으면 강은 푸른빛으로 갈조가 많으면 갈색빛을 띠게 된다. 이런 조류들은 수질 상태가 나쁠 때 주로 발생하며 오염의 지표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는 강가 근처로 내려가서 낙동강의 수질 상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삼은진교 주변은 낙동강 중에서도 수질의 오염도가 매우 심한 편에 속하는 곳이라고 한다. 겨울에도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강. 원인은 바로 강바닥에 쌓여있는 죽은 뻘이었다. 부유물들이 쌓여서 예를 들면 저 조류사체 같은 것들도 예. 여기 섞이면서 예. 말하자면 예. 썩은 그런 개억이죠. 아, 썩은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생명들이 살 수가 없고 냄새가 나요. 약간 냄새, 시공창 냄새가 나죠. 예. 고여있는 물 밑바닥에 두껍게 퇴적되면서 썩어있는 뻘. 조류 사체들이 뒤섞여 시공창 냄새가 나는 뻘에선 심한 악취만 날 뿐 그 어떤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우, 냄새가 엄청 지독하네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지렁이가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상경부가 수상대 지표종으로 실지렁이하고 깔따구이 추종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급수다. 물이 수질이 사급수 전락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지표종입니다. 강이 흐르지 않는 호수로 바뀌어버렸고 그 밑은 이런 실지렁이가 서식할 수 좋은 환경, 즉 볼로 이런 썩은 볼로 대표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낙동강의 수질 환경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 돌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부터다.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지만 물길이 막히면서 강의 생태계는 오히려 죽어갔다. 곳곳에서 수질 악화와 함께 광범위한 녹조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낙동강 주변의 모습. 처음엔 물고기가 사라지더니 점차 주변의 수생식물들도 사라져갔다. 수생생물들이 강에는 많이 자라야 돼요. 예, 예. 자라야 되는데 지금 가장자리 일부만 살아있는데 예, 예. 강 가운데 자라지 못합니다. 왜? 강의 수심이 지금 굉장히 깊어졌어요. 깊어져서? 최소 6m에서 10m까지 깊어졌기 때문에 얘들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강 가장자리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짝 말라 죽어버린 식물들. 여기저기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죽어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이었다. 식물조차 살 수 없는 이곳은 낙동강의 현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다시 찾은 곳은 경남 김해 낙동강 하류 근처. 오늘 이곳에선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국내 녹조 연구팀이 함께하는 낙동강 수질 조사가 진행된다. 일본 구마모토 보건과학대 타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지난 2007년 준공된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지 방조제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과 독성 물질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며 이와 비교한 국내 사례도 연구 중이다. I'm collecting the same layer for each 1cm. 흐르지 않는 강에선 고여 있는 호수에서나 보이는 성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강의 각 층마다 표본을 떼어내 수질을 측정하고 검사한다. 昨年の8月に来たんですけど、ここはもうすごい状態でした。私は日本のイサハヤ湾というところのアウコを研究してるんですけども、ここで見たもの、それからソウルのハンガンで見たものは、それよりもずっと1ランク上のスケールでしたから、これは大変な問題だと思いました。 그는 낙동강에 나타나고 있는 겨울 녹조는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강바닥의 저질토 등에는 독성이 있는 마이크로 시스틴이 축적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녹조물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퇴적층에 독수가 쌓이면 조개류가 먹게 되고 어류에도 축적돼 결국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질 예보제를 도입하고 매주 수질 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다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하나의 대안으로 지난해 경남 하만군에 조성된 인공습지에 찾아가 봤다. 이쪽 지역이 우리 그 창원시에서 우리 하만군으로 시가지가 확장해 오는 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그 비중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점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비점 오염 물질은 주변 도로나 농지, 공장지대, 대기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하는데 이 지역 주변은 특히 비점 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도가 큰 지역이었다. 이 습지를 통해 어떻게 물이 정화되고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여름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곳에 습지가 조성된 건 이제 채 1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습지 주변으로 수생식물이 많아지고 철새가 날아드는 등 조금씩 주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인공습지로 인해 수질 환경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에 있다. 수질 정화는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오염된 토사를 침전시키는 침강제를 거친 후 깊고 낮은 습지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여과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생식물 등에 부착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분해해 최종적으로 강에 방류되는 것이다. 그렇게 걸러져 나온 물의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흔히 수질 정도의 지표로 쓰이는 물의 산성도와 용존 산소량 검사를 해봤다. pH의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뭐 거의 7 가까이 되니까 중성으로 되고 그 DO도 9.0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 나타납니다. 예. 보다 정확한 효과를 알기 위해선 지속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류와 하류의 물을 주기적으로 검출해 측정하고 있다.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어왔고 대책 마련도 계속되고 있다. 이 습지 역시 그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로 앞으로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해 본다. 지금 보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하천이 네. 물이 나가는 하천인 거죠? 예예, 예. 이게 이제 우리 하만군의 대표적인 하천 네. 광녀천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럼 저기 뒤에 보이는 저기 습지에서 정화돼서 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정화된 물이 나가는 거죠? 예예, 예. 광녀천으로 예. 물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아. 볼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류부터 깨끗한 물이 나가야 볼류가 개선이 되니까 뭐 이런 사부터 우선적으로 아마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결국 강은 돌고 돌아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식수원이 되는 강의 수질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막힘없이 흘러가고 깨끗하게 돌아오는 자연의 순리를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강원도 태백을 출발해 영남 전역을 휘돌다가 결국엔 남해와 합쳐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 민족의 애환과 정서가 서려있으며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젖줄. 그 거대한 강줄기가 막히면서 겨울에도 푸른 빛을 띠며 악취를 풍기는 낙동강이 생명의 빛으로 푸르러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제 강으로 낙동강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파우통만 좀 개방시켜주면은 아무래도 좀 이 바닥이 청소가 되고 하다 보면
퇴적물이 쌓인 게 떠내려가고 그러면 좀 안 낫겠어요.